아, 예. 너와 마주치는 걸. 그만 따라라도 해야지 어떻게요? 아이돌이 대신 올 거. 정말 BAP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말레이시아에서 왔네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BAP 팬입니다. BAP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요. 와. 빗소리 완전 좋아해요. 아티가 ATIQA 아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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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말레이시아 팬이에요. 한마디 해주세요. 드리마카세. 네? 예. 말레이시아로 감사합니다. 아, 뭐라 그런 거야? 뭐라 말레이시아어 뭐라 그런 거냐고. 드리마카세. 쓰리마카세? 드리마카세요. 드리마카세 쓰리마카세 드리마카세 원 투 드리마카세. 세 개가 맛이 간 모양이요. 드리마카세. 안녕하세요. 방송 이후에 우리 방송 이후에요. 효린 씨 엄마의 돌직구 발언. 진짜 화제가 기사 많이 떴었잖아요. 평소 엄마 돌직구 발언이 그거 말고 또 많이 있냐고. 네, 되게 솔직하신 편이에요. 네. 그 엄마를 좀 닮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저희 안녕하세요를 모니터를 하시고 우리에 대한 말을 안 했습니까? 돌직구로? 그거 머리가 왜 끄따우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전화가 오셨는데. 네. 동네방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딸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나쁜 엄마를 만드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나쁜 엄마냐, 나는 엄마가 나한테 솔직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건 나쁜 게 절대 아니다, 난 엄마가 이렇게 솔직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뭐래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아니,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그 엄마 얘기를 한 번만 더. 네. 아니 원래 어머님들이 따님이나 아드님들에게 우리 아들 이쁘다, 우리 아들 최고다, 그러니까. 제일 잘났다, 제일 잘생겼다, 그렇다, 제일 이쁘다 이러시는데 그렇지. 저희 어머님은 그냥 너는 개성이 있는 얼굴이지 이쁜 얼굴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많이 말씀을. 우리 엄마도 그래, 넌 큰 얼굴이야. 네. 너 엄청 큰 얼굴이야. 우리 어머니도 넌 잘생기진 않았지만 매력은 있어.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그렇죠. 네. 그럼요. 큰일 납니다. 자식들 수술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큰일 나요. 자식들이. 비비 엄마도 뭐 돌직구 같은 거만 합니까? 너는 어떻게 네가 이딴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뭐 재밌고 솔직하신 분이 있어요? 비비 엄마들 중에? 저는 엄마 말고 저희 형이. 형이 뭐라 그래요? 너는 못생겼다고, 너 말고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왜 너가 갔는데. 형이 잘생겼어요? 저희 형이요? 아니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는데. 더 잘생겼어요? 마이클 되고 얘기해. 잘생기셨어요. 잘생겼어요? 용씨 봤을 때 잘생겼어요? 네, 남자답게 잘생기셨어요. 그렇구나. 맨날 그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무슨 형이 무슨 뭐가 잘생겼냐고. 형은 뭐예요 싸워. 지금? 저희 형 지금 호주에서 일하고 있음. 호주에서 일해요? 네. 캥거루랑요? 무슨 일을 하세요? 캥거루 주머니 청소해줍니까? 무슨 일이에요? 호주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 호주가 이제 인건비가 좀 높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또 현실적으로 네네네. 돈을 벌고 계시는군요. 엄마가 좀 그렇게 세게 말하는 분 없어요? BAP 분이. 저는 예.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이거 핸드폰 톡을 배우셔가지고 예. 예. 근데 약간 킥킥킥 이런 걸 몰라요. 아직 어머니 모를 수. 그래서 딱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머리가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별로네. 노래 와그라노. 똑같아 저희 어머님이랑. 진짜? 네, 이런 식으로. 방송을 딱 모니터 하시면은 오늘 머리 이상해. 저는요. 헤어스님한테 전화해야겠어. 저는 너무 웃긴 게요.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그 채널A에서 시월드라는 걸 녹화를 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방송을 딱 두 개를 하는데 아니 넌 시월드 머리는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머리는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갖고 엄마가 똑같은 여자애가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마. 뭘 똑같으냐. 머리가 완전 똑같은 머리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안 굽히시더라고요. 야, 너 다른 여자 가지. 왜 그러나 몰라. 자식이 좀 예쁘게 나오길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네. 아, 물론 그렇죠. 하지만 네. 아무리 꾸며 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걸 왜 판단을 못 해요. 그냥 어머니 마음 편하게 그냥 다른 여자가 했다고 해주세요. 그래요. 유매자 씨 한 여자가 안 거예요. 유매자 씨 가만히 있어요. 그냥. 용구 오빠 여자 목소리 시켜달라는데 장혜영 씨. 네? 여자 목소리 시켜달래요? 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번 억지로라도. 안녕 용구가. 너 되게 섹시하다. 목을 좀 닦고 한번 해보세요. 애써서 해보려고 해보세요 한번. 네. 안녕 안녕 용구가. 용구가 담배 끊어. 용구가 담배 끊어. 가람 좀 뱉고 얘기하지.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여자 목소리가 안 나와. 용순이. 용순이 너 놀았어. 너무 신기한. 그렇죠? 야, 저는 얘를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자, 효린 씨.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푹 빠지셨어요? 응? 그 우리 토가 있는 게임. 네, 토가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네. 어, 레벨도 높고 돈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신가 봐요. 네. 네. 아무거나 막 올리는구나. 네. 뭐 이렇게 어느덧 인사 말씀 듣고 광고 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끝났어요? 네. 아 진짜요? 네, 더 해요? 아요? 아니요, 곧 끝나요. 근데 저 할 말 있어요. 할 말 아니, 그러니까 인사 시킬 건데. 아, 그래요? 어떤 그 인사 말고 다른 말 할 말 있어요? 네, 할 말 있어요. 네, 해보세요. 맞아요. 홍보란 뭐 괜찮아요. 한 네, 번. 저 실은 지금 제가 명지대학교 뮤지컬과에 재학 중이거든요. 아, 그래, 그 얘기 했는데 깜빡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학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OT를 가고 있대요. 네네. 그 버스 안인데 다 같이 이걸 듣겠다고 저에게 네, 미션을 줬거든요.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네, 예. 네. 신입생 여러분들, 네, 제가 얼굴을 못 비춰서 아직 네, 못 뵀는데 조만간 얼굴 비추겠습니다. 네, 곧 봐요. 네. 예. 재밌게 가세요. 지금 재밌게. 버스 안에서 와 이러겠다. 소리 질러. 질렀겠다. 니들도 좀 해줘요. 아 그러면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듣고 있을 심찬이 형한테. 심찬이 형. 네, 심찬이 형한테. 심찬이 형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네, 그래요. 네.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실사 19 있다 없으니까라는 곡으로 앞으로 더 멋있는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실사 19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유닛 활동. 네,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또 시스타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네, 그날까지 네. 저희 동생들도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에이비로. 네,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원샷 정말 공들여서 작업 많이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네. 토요일 일요일 저희 이제 라이브너스 이제 2013 저희 콘서트 많은 분들 찾아봐 주셔서 네 좋은 공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VIP 오늘 그 젤로가 제일 말이 없었다고. 아 네. 네.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이요? 콘서트요. 아 콘서트요. 아 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네네. 언제 언제? 아 올림픽 홀이구나. 언제? 체조 경기장 너무 커. 딴데 얘기라고 해. 올림픽 홀에서 23일, 24일 날 이렇게 이틀. 토요일 일요일입니까? 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사실 뭐 BAP나 뭐 우리 시다 나인틴이나 굉장히 사랑받는 그룹들이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라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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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잉글리시 에그, 고르기프트, 르노삼성자동차, KB 국민카드, SK텔레콤, 유한양행제금입니다. 광고 파이어.